여러분들께 좀 더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두 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I want to know you, but I don't know how. Cause every time I bump right into you, I get all tongue tied. Want you to know me, but I'm way too shy. 이제는 그보다 또 추가 할인 적용을 해서 I wish that I could listen to the voice inside me. A voice that always says give it a go, don't waste your time. Cause you're running out. 추가로 더 할인된 만나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카카오몬트스입니다. 자, 오늘 날씨가 조금 풀렸습니다. 울산의 경우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높은 기온을 보여주는데 14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낮 최고 기온이. 자, 좋은 날씨 속에서 여러분들께 좀 더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두 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중 한 대 바로 지금 타고 있는 현대차의 중형 SUV, 하지만 롱바디 버전이기 때문에 어떤 이 중형급보다는 분명 이 공간적인 여유가 더 있는 차량입니다. 맥스 크루즈인데요. 자, 기존의 맥스 크루즈에서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한번 이루어진 신형 버전입니다. 현재 차량은 더뉴 맥스 크루즈. 자, 2016년형 모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뉴 맥스 크루즈로 분류가 됩니다. 15년 10월 최초 등록한 차량입니다. 자, 2.2 디젤 익스클루시브고요. 이 맥스 크루즈의 경우는 일단 배기량 자체가 단일 트림으로 나뉩니다. 2.2로만 분류가 되고요. 2.0 버전은 나오지 않습니다. 산타페의 경우는 2.0과 2.2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할 수가 있지만 맥스 크루즈는 아무래도 차체가 조금 길어지고 중량이 아무래도 조금 더 나가는 차량이다 보니까 2.2로만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스마트키, 출고 내비게이션, 그리고 후방 카메라 당연히 있고요. 통풍과 열선 시트, 그다음 파노라마 선루프, 자, 하이패스 미러와 블랙박스도 갖추고 있습니다. 자, 후석에는 통풍 기능은 당연히 없고요. 열선 기능만 지원한다라는 점. 자, 핸들 열선도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꺼둔 상태인데 핸들 열선까지 갖추고 있으니까 요즘 이제 겨울철이죠. 딱 좋은 이런 옵션 구성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뭐 메모리 시트 등이 빠졌긴 했지만 뭐 그래도 잘 사용하지 않는 이런 기능들인 만큼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갖출 것들은 주로 갖추고 있습니다. 자, 무사고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98,000입니다. 자, 예전 방송가 1,980만원이었죠. 하지만 현재는 그보다 50만원 추가 할인 적용을 해서 1,930만원에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이 차도 하부 점검이 모두 다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아래 제가 댓글을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의 상세 옵션과 하부 점검 등의 영상은 이제 댓글에 맥스 크루즈 클릭하시면 예전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50만원 추가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는 더뉴 맥스 크루즈. 시세를 보더라도 1930만원이면 현재 이 동일한 연식과 비슷한 주행거리, 자, 그 차량들에서 최저가입니다. 분명 최저가고요. 자, 최저가이면서 검증이 된 상품이라는 거, 자, 여기에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가격이 조금 싸고 비싸고 그 차이보다 그 차량이 검증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내가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가 더 큽니다. 현재 차량은 모두 하부까지 다 공개된 상태이고요. 상태까지도 제가 보증을 해드리는 만큼 전혀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기하고 있는 앞전에 불과 며칠 전에 제가 할인 영상으로 올려드렸던 투싼인데 올류 투싼입니다. 자, 그 차량을 조금 더 할인을 해서 드려볼까 합니다. 올류 투싼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타자 현대 올류 투싼입니다.
자, 이 차는 할인을 한번 했었던 그런 차량이죠. 기존 처음 저희 이제 구독자님 방송 가격으로 1370만원에 한번 소개를 해 드렸고요. 그 다음 얼마 전 100만원 할인된 1270만원에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맥스크루즈와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할인 촬영을 한 번 더 할 때는 보통 두 대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고르고 고르다가 이 차량으로 일단 선정이 되었고요. 추가로 50만원 더 할인된 1220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차량이 주행거리가 좀 있습니다. 16만 4천 킬로고요. 자, 이 차량은 2016년 12월 최초 등록 2017년형 모델입니다. 연식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분명 많습니다. 자, 그로 인해 가격이 저렴해질 수가 있었고요. 용도 이력이 한 건 있습니다. 하지만 렌트용으로 차량이 출고가 되었다라면 아마 보통 이제 렌트카들이 대여를 하는데 이 연식에 이 정도까지 주행거리가 많기는 힘듭니다. 장기 렌트로 출고가 되어서 이용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상태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태는 되게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주행거리가 많다라고 해서 꼭 그 차량의 상태가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상태만큼은 제가 하부점검에서도 검증을 이미 드렸지만, 자, 이 차 역시 댓글에 하부점검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맥스크루즈와 함께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은 스타일 스페셜 트림이고요. 기본적으로 스마트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 열선과 시트 열선, 자, 하이패스. 자, 내비게이션의 경우는 어찌 보면 순정 내비보다 더 좋은 시스템이 밖에서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안드로이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 등을 쓸 수가 있고 유튜브도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에 들어가서 어떤 검색도 가능하고요. 스마트폰이 큼지막하게 이곳에 그냥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블루투스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음악을 한번 켜볼까요? 자, 음악도 잘 나와줍니다. 티맵이 이제 가장 좋은 만큼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하실 때는 자, 이곳에 앱을 들어가셔서 티맵을 사용을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더욱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올리오 투싼. 자, 이 차 역시 상태만큼은 제가 보증해 드릴 수 있을 만큼 좋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당연히 이상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도 가능합니다. 자, 오늘 두 차량 할인 이벤트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두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기존에 타고 계신 차량과 대차도 가능하고요. 또 할부가 필요하신 분은 캐피탈이 됐든 신한마이카가 됐든 모두 가능하니까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m too scared.